자, 우주에 대해, 우주를 형상화한 기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9의 배수, 919, 928, 9327, 9436, 9545, 9654, 9763, 9872, 9981의 9의 배수에 기여를 9로 9의 기여로 접목한 우주 메커니즘입니다. 즉, 지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은하계는 결코 거의 정지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정지했는지 어쩐지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걸 일치를 시켜가지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지구가 계속해서 돌아도 은하계는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주를 형상화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를 구동시키는 게 3볼트 작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터로 연결하고 하고 9981 81 기어를 9로 연결하고 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수, 금, 다음 차는 두 바퀴, 한 바퀴 돌때세 바퀴, 한 바퀴 돌때 12바퀴, 한 바퀴 돌 때, 이게 한 바퀴 돌때 60바퀴, 그리고 이게 355바퀴 돌때한 바퀴, 또 이게 2094바퀴 돌때 이게 2098돌때 이게 한 바퀴, 이게 마지막에 12360바퀴 돌때 이건 한 바퀴 도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3볼트 모터로 해가지고 구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있고 이 작은 기어가 이큰 메커니즘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그러면은 이것은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스무스하게 돌고, 여기에 일치를 시켰죠. 이게 일치를 시켰는데 돌아가는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파워를 줘보겠습니다. 3볼트 파워를 줘보겠습니다. 자, 3볼트 파워를 줬습니다. 3볼트 파워를 주니까 919, 928, 9327, 9436, 945, 9654, 9763, 9872, 9981.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지구는 빛의 속도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게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우주는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다 하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오는데 마지막에 81은 거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약간의 편차는 생겼네요. 이 편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빛의 속도로 어떤 항성이 돌아간다기에도 우주 자체는 거의 정지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리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점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돌고. 빛의 속도로 돈다 해도 우주는 결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모터가 돌리고 돌아가는 거. 삼라만상이 다 회전을 하는 로테이션을 한다는 거.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우주를 형상화한 구의 배수의 메커니즘 유니버스입니다.